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하게 되면 노드와 엣지 간의 관계, 그 다음에 프로퍼티, 죄송합니다. 인커밍입니다. 노드, 엣지, 프로퍼티, 인커밍, 그 다음에 아웃커밍, 이렇게 다섯 개에 대한 구성 요소를 알게 됩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는 노드와 엣지로 만들어진, 즉 노드와 엣지, 간선과 정점으로 만들어진 그래프 구조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이터베이스고요. 키와 밸류 간의 관계 중요합니다. 키와 밸류 간의 관계는 노드와 엣지로 구성된다. 노드는 키고 밸류는 엣지로 구성된다. 이게 중요한 키워드고요. 키와 밸류에 있는 데이터를 노드와 엣지로 구성하고 대규모, 목표는 대규모 SNS 데이터 등의 질의를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념도는 이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또는 사람과의 관계 아니라 상품과 상품 간의 관계, 즉 그래프로 표현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은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를 쓰게 되면 훨씬 질의와 저장, 활용 속도가 빠르다, 이 말이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아마존 AWS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말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볼 겁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구성 요소는 중요한 구성 요소는 노드, 엣지, 프로퍼티가 제일 중요하고요. 반드시 답안에 기술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커밍과 아웃커밍,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노드는 관광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볼 때는 레코드의 개념이고요. 키에 해당됩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키에 해당됩니다. 객체 또는 실체 그 자체를 말하고요. 엣지는 노드 간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으며 노드와 노드를 연결을 하게 됩니다. 엣지는 뭐죠? 얘는 밸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프로퍼티는 노드의 세부 정보나 노드가 가질 수 있는 그 정보, 그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프로퍼티고, 인커밍은 자기 노드로 들어오는 관계 구조고, 아웃커밍은 다른 노드로 나가는 관계 구조다. 부가적인 요소로는 인덱스를 만들 때 노드 인덱스를 쓴다는 점, 즉, 노드를 이용해서 인덱스 구조를 쓰게 되고, 고속 탐색을 지원한다. 어쨌든, 노드는 객체 또는 그 자체 실체, 정보를 함유하고 있는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를 중심으로 인덱스를 만든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광경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ACID, Atomicity, Consistency, Isolation, Durability와 같은 ACID의 트랜잭션 조건들도 부가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거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는 Neo4j가 지금까지 제일 많이 알려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즉, 네이티브 그래프를 통째로 저장할 수가 있고 처리가 가능한 Neo4j라는 곳에서 만든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입니다. 자바로 구현됐고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넵준은 기본적으로 GDBMS이지만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은 아마존 S3와 같은 인프라에서 백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국내에서 만든 S2 그래프 같은 경우는 카카오에서 개발한 대용량 분산 GDBMS입니다. 그래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고요. 그래프 데이터 저장소와 그래프 API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 HBase를 기본 저장소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분산 구조이면서 오픈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뭐 D그래프나 알레그로 그래프나 그 다음에 야누스 그래프나 뭐 이런 종류들이 더 있습니다. 어쨌든 종류는 한 3단락에, 만약 1교시로 나온다고 하면 3단락에 한 3개 정도가 제일 적당할 것 같아서 제가 3개만 정리를 했고, 나머지 더 관심 있는 부분들은 조금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